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얼마 전 양주 옥정 물류창고 2부지 사업이 착공 지연으로 허가 취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환영한다면서도 반쪽짜리 백지화라는 입장입니다. 더 큰 규모의 물류창고가 들어설 1부지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부지도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양주 옥정물류창고 1부지 공사 연장. 지난주 사업이 취소된 2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1부지에서는 현재 터를 만드는 토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바닥 콘크리트 공사와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면적 17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창고 건물을 짓는 공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이에 맞서 공사장 앞에서는 1인 시위가 한 달째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지역위원회가 사업 저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안전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며 수차례 반대 집회를 열고 물류창고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2부지 사업 취소 이후 1부지에 대한 취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공사장 관계자는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기초공사를 하기 전인 3개월 전에 바꿨어야 했다며 지금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자도 이미 160억 원가량의 추가 자본금을 투입해 1부지를 가까스로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직권 취소만 하면 후속 절차는 준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물류창고 용도 변경과 택지 개발을 위한 업체를 물색하고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의 직권 취소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강 시장은 앞서 1부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시도했지만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아주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은 최대한 해소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양주시는 직권 취소를 할 경우 사업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3,800억 원에 달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31일 오후 3시 1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도로에서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 약 300세대가 정전됐으며 약 7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 등은 전봇대가 쓰러진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의정부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국내 우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은 영광군청, 증평군의 에듀팜 관광특구, 아산시의 환경과학공원,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장 등인데요.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타지역 우수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의 방향을 모색하며 한탄강 관광단지 조성에 청사진을 그리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의 기회를 마련해 포천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천시가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포천시 관내 공중화장실 66곳이 대상인데요. 먼저 각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렴 시민 감사관과 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점검반은 비상벨과 경광등의 정상 작동 여부, 관할 경찰서로의 수신 상태, 안내판의 부착 상태 및 위생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부천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진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당시 일본 총독부 보고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해 알려진 허구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에 상당히 신중했던 보도입니다.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해온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전문가 논의 끝에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4월 3.1운동 관련 부천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진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호장터 3.1 만세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계양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잘못 알려졌다는 문제 제기였는데 당시 기록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취재진은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보고문서를 확인했고 인천의 계양면 사무소 습격 사건과 부천의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의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기도 장관이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피해 보고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했던 것입니다. 계양면 사무소가 맞는데 그때 당시 3.1운동 당시 이쪽 지역에 일본인들이 기록을 잘못해서 계남면이라고 했어요. 그 계남면은 잘못된 기록입니다. 계양면이 맞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향토연구가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관련 사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고 지역사회와 역사기록기관에도 알렸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난 최근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해온 경기문화재단이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명칭 오류로 인한 것이라 결론 내렸고 지난 4월 21일 부천역 남부에 설치했던 유적지 안내판과 바닥 표지판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류된 역사를 일단 우리가 계속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일단 계속 두게 되면 앞으로 오류가 오류를 낳고 또 오류가 오류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오류의 연결고리를 이번에 일단 잘랐다. 이제 거기에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았던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을 철거했지만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내판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에서 강연, 답사 더 나아가서 3월 24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진행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또 남아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치하고 있는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에 만세 유적지가 아닌 만세 시위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 민족의 저항운동을 시위로 기록하고 알리는 모습이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다행히 지역이 잘못 알고 있던 3.1운동 역사는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항일운동 역사를 발굴하려는 노력,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발견되면서 군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발견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 등 모든 기준이 사라져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둬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 지원 금액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인 인천 아이패스의 가입자가 5월 말 기준 13만 5,10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당초 예측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는 앞으로 아이패스 가입자 등 수요와 환급 등을 모니터링해 부족분 발생이 예상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또 시민 모두가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PS 가입 지원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해 안내 요원을 시청과 8개 구청 민원실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 아이패스는 KPS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KPS 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 이후 주소지가 인천으로 확인되면 인천 아이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 1, 2터미널을 오가는 공항철도가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첫 운행을 시작해 지난해 6월 13일 9억 명을 돌파했고 이후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매년 이용객이 30%씩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일 최다 수치가 3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차역 없이 논스톱으로 달리는 직통열차는 지난 3월 29일 하루 9,738명이 탑승해 개통 후 최대 수송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체육시설의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 등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별도로 판매하고 현장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공연장 장애인석 의무 설치 규정은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허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학예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4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모집과 특별 모집으로 최근 2년간 인천시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일반 모집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 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입니다. 지원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4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사업 참여자를 선발한 뒤 당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7시간씩 업무 지원 인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 자체 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 아동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입니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 1년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정보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